영양 만점 삼채 떡갈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장과 설탕, 그리고 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줄 다진 파, 마늘, 거기에 고소함을 더해줄 깨를 넣어주신 다음 참기름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다진 갈비살과 등심은 1:1 비율로 준비 후 방금 만든 양념장으로 버무려주시고요. 이때 끈기가 생기도록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주는 게 포인트.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삼채를 넣어 섞은 뒤 반죽 안에 들어간 공기를 빼기 위해 있는 힘껏 내리쳐줍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둥글게 빚은 떡갈비를 올려 구워주면 관절염 예방은 물론 입맛까지 살리는 삼채 떡갈비 완성입니다. 아참! 여기에 입맛을 돋을 삼채 냉채를 곁들여 먹으면 더 좋은데요. 설탕과 식초, 소금,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채썬 삼채와 파프리카를 넣어 조물조물 무쳐주면 삼채의 쌉싸름함과 파프리카의 단맛이 어우러진 삼채 냉채 완성! 삼채를 활용한 요리로 봄철 입맛 잡아보세요.